문학 케이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대부분 해제돼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들도 더 활발해질 텐데요.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작가들과 함께 근현대 한국 문학 작품부터 지역 작가의 신간까지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문학 애호가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노란 등이 불을 밝힌 한옥.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꽃은 피지 않는가. 시인의 낭독에 맞춰 조용히 시를 따라 읽는 사람들. 엄혹했던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아버지는 이래할 줄 모르는데 가족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에 녹아있는 의미도 나눕니다. 옛날 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를 달리는 말이 마구간을 돌보랴. 한 사회적 기업이 비평가이기도 한 김사인 시인과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함께 한국 근현대 시를 읽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어떤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주입된 그 고정관념들, 이걸 조금은 좀 이렇게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난 3월에 시작된 김사인 시인과 독자와의 만남은 앞으로도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아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그냥 이거를 글로써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하고 읽는 거인데요. 또 김사인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는 깊이 공감하고 그 시인의 사상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사는 방법을 다르다고 가짜는 아니야. 나도 고향이야. 지역 아동 문학가의 신작을 만나는 시간. 참가자들은 좋아했던 작가의 작품을 낭독해보고 작가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집필 과정을 꺼내놓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변과의 차이에 대해서 극구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녹여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썼거든요. 독자들은 글쓰기 작업의 고단함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도 얻습니다. 끝까지 그림을 그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재 같은 거나 자기 아픔 같은 걸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전북 작가회의가 지역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을 매달 열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학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할 때가 많은 작가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사실 독자가 없는 그 작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과정과정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울려서 갈 때 또 다른 내가 발견하지 못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림이죠. 코로나19로 작가와 독자 서로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던 시간. 이제 싱그러운 계절을 만끽하며 다채로운 문학의 향연이 펼쳐지는 한옥마을로 행간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